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정사 원행 스미락합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이고 음력으로는 경자년 윤사월 29날 올시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에 불어닥친 대전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는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원력과 경전과 염력으로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려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말씀에 수심결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지이도자는 인지이기라 하여, 땅으로 일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짚고 땅을 짚고 일어나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현재 숨쉬기 어렵고 세계 인류가 같이 마스크로 대항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를 짚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인류를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국민 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동치대비 자비사상과 화엄사상과 민본사상으로 항상 국민이 단합하여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겪어나가도록 그러십시다. 미래가 우리 눈앞에서 현재를 개갈스럽게 먹어치우는 이 급변의 시대에 인간이 이토록 한치 앞을 예견하거나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위험지경에 와 있습니다. 역사가들과 철학가들, 학자들, 예언자들 간에는 지금 이 시대는 노말 시대이면서 진짜 블랙스완은 지금 오고 있으며 아직 닥치지 않았다, 이러한 유름스러운 말씀과 위험한 그런 광경에 처해 있는 것이 세계 70억 인구의 문제이며 5천만 한반도 민족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적인 롤모델에서 국민의 도덕성과 국민성, 인내성, 인격성 등이 증명되고 5천년의 역사 속에 상승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전환점을 하여 비포 앤드 애프터를 구분해서 서구의 14시경의 패스트 이후에 십자원정궁에 의해서 르네상스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타르 큰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시대는 토국 금사상으로 한반도의 민본사상으로 회귀하였으며 금풍설해하여 서기동래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우리 민족은 3.1운동과 4.19혁명, 육시방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광화문에서 누계 1800만의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촛불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밝혀오고 향후의 촛불 시대가 32여 년에 그러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뉴노멀 시대와 아직 진짜 블랙스완은 닥치지 않았다는 이러한 과학자와 학자와 예지자들이 이러한 말씀을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비교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 때 헌제라는 왕제가 계셨는데 이분이 미신을 다 파기 위해서 꿈해몽자인 원몽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도 꿈을 잘 맞추고 그리하여 실제는 헌제라는 왕제가 좀 야단을 치려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헌제라는 황제가 불러서 꿈을 날조를 해서 물었습니다. 만일에 그 꿈을 맞추면 방면할 것이고 네가 혹세무민이라는 국민들의 정신을 호도하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러 꿈을 날조를 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간밤에 꿈을 꾸니까 저 지붕 위에서 기왓장이 하나 하늘로 날아가는데 봉황새가 돼서 날아가는 꿈을 꾸었노라. 이러한 꿈을 날조를 해서 꿈 해몽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꿈 해몽하는 원몽자가 해몽자가 무릎을 꿇고 폐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궁중 국내에서 황제를 모시는 사신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한 사람은 다치고 한 사람은 죽어 큰 난리가 일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 옆에 있던 황제를 모시는 시신이 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궁중에서 황제를 모시는 사신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황제가 그 꿈 해몽하는 원몽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꿈은 실제로 꾼 것이 아니고 꿈을 날조를 해서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 꿈이 정확하게 맞고 그러느냐. 그리하여 그 원몽자가 황제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몽시 신유월시다. 꿈몽자 이시자 정신이자 놀려자. 꿈이라는 것은 정신이 노는 것이지 생각이 노는 것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잠잘 때 꿈꾸는 것도 육신은 자고 있지만 정신은 꿈을 꾸기 때문에 꿈은 생각이 노는 것이지 정신이 노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황제의 생각이 그러할 과정에 있을 때 궁중의 신하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이래하여 그 황제가 깜짝 놀라고 반성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꿈이 있고 꿈이 있으면 우주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전역이기 때문에 능히 이 국난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제할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의 주체성은 곧 우리 국민의 한 생각인 것이며 그 한 생각이 없으면 5천만 국민의 몸뚱이는 송장이고 이 우주는 공각일 뿐인 것입니다. 빈 껍데기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 국민 정신, 이 시대의 5천만 국민의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역사는 모방이 아니고 창조라 그랬습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것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2020년에 현대과학 문명 속에 과거에 로마의 옛날 스메르 문명의 하루스펙스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동물의 내장을 보고 점치는
그 시대와는 틀립니다. 그러한 점쟁이의 역할로 변하고 있는 그 시대와는 지금 틀리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 감염자가 나왔다가 환율이 요동치고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여 주가가 폭등하는 사태로 인하여 불확실한 이런 세상이 일어나면 안 되며 질병관리부 예언만 바라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주체적인 삶을 가지고 주체적인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사책에서 현재에 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 한반도는 과거의 선지식과 큰 스님들이 동양의 불빛이 있다 해왔습니다. 동양의 성인이 산다 하였습니다. 주역 역학적으로 보면은 6000년 전에는 복희 황제의 복희의 팔계로 점을 쳤으며 3000년 전에는 문왕 팔계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120년 전부터 정역 팔계로 해서 한반도는 그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이러한 사상은 타나 큰 스님의 동체 대비 화엄 사상으로 자비 사상으로 뭉쳐져 있고 우리 5천만 민족은 그러한 정신과 DNA와 그러한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 국민이 세계의 유력이 인종 문제, 빈곤 문제, 환경 문제, 기후 대응 모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 이 시대에는 뉴노멀 시대에 더불어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민본 사상으로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루어야 되고 민본 사상의 한반도가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지구로 재출발하는 출발점이 이번 기회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20년 되기 전에 작년 동지 때 경자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법문으로 하신 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우수한 DNA와 국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인 민본 사상과 세계 인류를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6월 15일 경자년 윤 4월 24일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과 이 다나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와 발돋움이 되고 원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로나19를 짚고 일어나서 세계에 불어닥칠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